어디가? 거기가 아파. 자, 알았어, 얼른 먹어. 자, 하율이 목이 물렸다고? 목이 물려서 저렇게 아프대는 거야. 하율이 너 깎어 저기 안 깎은 거 먹으려면 이렇게 먹고 아침에는. 아파. 응. 응, 아파. 그러니까 이 사과 먹어야지. 할아버지는 아픈데 밖에서 응 할아버지 빨래 넣으시지? 응. 가자 가보자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아파. 응. 아픈 거 보여줘 여기. 목이 물려가지고 여기가. 어머 장미꽃 예쁘게 피었네. 할아버지 아침에 빨래 넣으셨네. 비누 냄새가 조금 많이 나네. 목이 물린 데가 그렇게 누구야? 아프대. 우리 하율이가 누구야? 이쁜 사람이야? 응, 아니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저, 벌이, 벌써 아침부터 벌이 막 먹을 거 찾아다닌다. 꿀 어딨나 찾으러 다니네. 벌이. 응? 하얀 장미, 여기 예쁜 핑크 장미가 있었는데, 그냥 없어졌구나. 그래, 오늘 하루도 힘내자고. 우리 애기 빨리 건강하게 나오고. 빠이 애들아 하고 사과 먹고 또 아침을 이제 먹고 밥 먹고 또 기운나자. 빠이 할아버지 저거 모자 쓰고. 아니 아침인데도 모자 쓴 사람이 어딨어. 낮에는 햇빛이 그것도 버릇이 됐다 여보. 햇빛 나서 쓰던 모자를 여전히 햇빛이 지금 안 나는데 아침 햇빛은 그렇잖아. 그런데 모자 딱 쓰고 이쁘게 장미꽃 밑에서 빨래 널고 계시네. 자, 우리 사과 갖고 와서 먹자. 사과 맛있네. 그제 애들은 지금 사과 먹고 있고 너는 모기는 이제 차가우면은 나서